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성도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지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이 좋으냐,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얼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은 감사 시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본부대에 아주 특이한 선임하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대체로 우리 부대는 좀 특이한 분들이 많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80년대 중반 군사 독재 정권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녹록치를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선임하사님은 그 속에 화가,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분이었습니다. 화덩어리. 그리고 그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수시로 그 감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웃고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면 어느새 군홧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뭐 본인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1미터를 유지해야 돼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지 않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녁 때쯤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전략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라이 선임하사님, 만약에 어느 조직에서 이런 고참이나 이런 상사를 만났다면 그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겠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측 불허한 사람이다,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익숙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화가 가득하고 거칠으시고 악하시고 변덕스러우시고 저 헬라의 신들처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거칠게 우리를 대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성품의 하나님이셨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까타스트로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보여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인자하심에 대해서 26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감사의 조건인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늘 참아주시고 덮어주시며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느냐. 지난 1년 그 하나님께서 그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또 그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6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평생의 고민이에요. 이거 누가 지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고민하다가 한 생을 보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딱 믿고 시작하는 우리는 그만큼 인생을 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동양의 주역이라는 철학에서는 음과 양으로 만들어졌다, 세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죠. 노자라는 사람은 무와 유가 어우러져서 세상이 존재한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에너지, 기가 모여서 이 세상이 됐다가 죽는 게 뭐냐면 기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기가 풀어져서. 저는 그걸 다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현상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설명.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이거지.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음과 양, 유와 무, 에너지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냐, 처음에.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가지고 세상이 창조됐다. 에너지가 응축돼서 팍 폭발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나왔다. 그리고 진화했다. 오랜 생활.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었나요? 처음 그 에너지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폭탄이 하나 터지면 온 세상이 아수라장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이 그렇게 우연히 터져서 만들어졌다. 도무지 나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절대자의 전능한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온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무로부터 유를 만들었어요. 그 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흔들림 없이 돌아가도록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창조 이후로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질서를 잃었다. 얼마나 이 우주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자로 잰 듯이 어떤 오차도 없이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래요. 중력이 어느 날은 팍 작용을 했다가 어느 날은 팍 작용 안 했다가 그럼 땅에 붙었다가 막 떨어졌다 날아다녔다 온 세상이 날릴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법칙을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조화로운 세상, 안정적인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꾸 파괴한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놔두면 자연은 복원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셔서 다시 회복돼.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자연의 복원력이라는 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시애틀에 갔다가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덩베트 그 1999년 12월에 덩베트가 왔어요. 태폭풍이 와가지고 막 이런 아름드리들이 다 쓰러졌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이런 아름드리들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정책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대. 가보니까 꼭 고대 그 숲에 들어가니까 고대에 온 것처럼 나무의 이끼가 쓰러진 나무의 이끼가 다 끼어 있어요. 왜 그렇게 놔뒀냐 그러니까 자연의 복원력을 믿고 자연스럽게 복원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쥐라기 공원을 찍었다는 영화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연의 회복력, 그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거예요. 지구를 비롯한 만물을 바라보면 아름답고 신기하기가 그지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밖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요. 또 여행을 하면서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들도 나가서 유심히 바라보면 야,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니, 웅장한 그 산과 바다만이 아니라 거기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를 봐도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종이축처럼 말아가지고 태우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아까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에 공을 들이셨는데 그것을 그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와 만물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 그것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관리하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지구 별에 살고 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다. 저 바다의 바다를 보면서 느낄 수 있다. 감사할 일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과 역사의 원점입니다. 제로 포인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노예가 돼서 송두리째 인생을 빼앗긴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것은 천지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렸어요. 금방 홍해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 와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괜히 출애굽했네.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내셨나. 배고파 죽겠는데 출애굽은 무슨 소용이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펄펄 뛰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처럼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싸늘하게 그 감정이 식었어요. 의지도 없어졌어요. 조그만 어려움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은 어디다 써먹냐? 현실이 지금 문제인데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기서 어려움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큼 그것과 바꿀 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아들값입니다. 아들값. 아들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천하 만물보다도 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우리 구원의 가치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니.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부모. 나 덜렁 낳아놨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부모의 역할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책임성.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기르시고 낳고 기르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미 모자를 보면 젖꼭지가 두 개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엄마가 뭐 하는 분이에요? 낳은 자식을 먹이시고 기르는, 양육하는 그 책임을 맡은 존재다 이거. 그게 엄마예요, 엄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책임짐으로 그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백성을 낳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로부터 그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양육하시고 기르신다 이거예요.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비천한 삶을 삶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돕는 용도를 붙여주신다 이거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돼. 지난 1년을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냥 휙 보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초에 제가 작은 그 교통사고를 경험했어요. 교육관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우리 집 앞에서 보통 우리 주차장으로 가는 그 주차장 그 입구로 차를 몰고 간 건 아니지만 그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다 건너는 길인데 제가 조심성 있게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그 이쪽을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어요. 한 차가 이쪽으로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건너는데 뭐가 허용 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이 왼쪽 허벅지를 치고 오른쪽 발끝을 살짝 그 차가 밟고 제가 넘어졌어요. 그 작은 교통사고, 큰 교통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돌아보 생각해 보니까 1초만 내가 빨랐으면 뒤에서 정면으로 박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왜 갑자기 백을 했는지 물었어. 어? 멀쩡하게 있다가 자기 말로는 뒤에 파킹 자리를 보고 나를 안 보고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깨달은 것은 아, 이 사람들은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구나. 다행히 외상, 당장 보이는 외상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고 갔는데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놀랬는지 그날 밤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정신없이 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복원력을 주셔서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모든 게 개운해졌어요.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가면서 차에 앉아서 메트로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초 늦게 뛰어든 것도 감사.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뒤 엉덩이, 차 엉덩이 그 오른쪽에 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기가 편했던 것도 감사. 지난 여름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신이 있었던 것도 감사. 뭐 다 감사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 거기다가 큰 뭐 까미용이나 트럭이 아니라 그래도 그 끌리오 같은 크지 않은 차예요.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게 감사. 우리는 큰 일을 경험하고 미라클을 경험하면 감사하지만 야, 아무 일 없이 산 게 얼마나 감사한가. 병 낫고 감사한 게 아니고 병 없이 산 거 감사. 그러고 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있었든지 아무 일이 없었다면 정말 놀라운 감사고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호흡하는 순간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 해를 이제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계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계시고 오늘 또 우리를 자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감사 그리고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